공공기관에는 야근도 없고 뭐 9 to 6 근무니까 그 전후 시간은 다 공부할 수 있겠지? 글쎄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2021년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반도 안 남았습니다. 머리나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기 쉬운 때지만 아직 반이나 남았으니까요. 조금 더 힘내보아요. 네, 영화 라이온킹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과거는 아플 수 있어. 하지만 너는 그곳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배울 수도 있지. 네, 여러분도 이 말처럼요. Take a step, step again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채용 시즌은 상반기가 끝나고 비수기에 돌입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이 하반기에 열리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약간의 공백기가 생길 텐데요. 이 시기를 메우기 위해서 취준생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안, 인턴이죠. 하지만 이 인턴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취업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될 수도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공기업 인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인턴 활동의 필요성과 활용법, 이두 가지는 꼭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기업 인턴에 지원하기 전에 먼저 이 고민부터 한번 해보세요. 왜 내가 인턴을 하려고 하는지, 이 인턴 활동이 나의 장기적인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건지. 공기업 인턴은 주로 3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이 다양한데요.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젊은 이 시기 지금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헛되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영학적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이 인턴을 해서 얻는 편익과 인턴을 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비용을 비교를 해보고 지원서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인턴 면접장에서 지원 사유에 다들 하면 좋다 그래서 나 빼고 다 하는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랬을까? 친구가 한다고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공기업 인턴 제도의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공기업 인턴의 가장 큰 장점은 인턴 가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자사나 그룹사의 인턴 경력이 있으면 서류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서류가 중요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 가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니까 이 스펙적인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으로는 내가 몰랐던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과는 다른 형태의 사업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회사 내부인이 되어서야 관심을 갖고 알수 있는 지식들을 인턴 활동을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알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월급입니다. 취준을 하면서 특히 자취하는 분들은 생활에 드는 비용을 어느 정도는 보전할 수 있으니까 좀더 안정적인 취준 생활이 가능하겠죠? 네, 이에 반해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이자 유일한 단점, 바로 시간입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가장 가볍게 생각하다가 좀 큰코다치는 부분인데요. 공공기관은 야근도 없고 뭐 9 to 6 근무니까 그 전후 시간은 다 공부할 수 있겠지? 퇴근하고 12시까지 공부하자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근이 문제가 아니라 6시에 퇴근하고 나면 12시까지 공부를 하기엔 체력이 글쎄요. 6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와서 밥 먹고 씻고 좀 휴대폰 보면서 쉬고 싶은데 오자마자 공부를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턴 일을 하는 시간에 경쟁자는 하루 종일 NCS 공부를 하고 있을 거니까요. 자, 이제 장단점들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선택의 알고리즘을 제가 드릴 테니까 각자 고민해보세요. 1번, 내가 입사하고 싶은 공공기관에 인턴 가점이 있는지, 또그 가점이 나에게 필수적인 크기인지. 2번, 나는 뭐 6시 퇴근 이후에도 공부할 만큼 의지, 체력이 있는지 이두 가지 답변에 따라서 인턴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인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후회 없는 인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턴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도 오늘은 이것만큼은 꼭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출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조직 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친구들이랑 동등한 위치에서 놀고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입사 전에는 계급과 직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동료의 갈등인데요. 인턴 생활을 하면서 직급과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사업 영역에 관한 공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이 공부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체는 온도에 따라 부피도 달라지고 뭐 액화나 기화 같이 형태가 바뀌는데요.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기온 차이가 큰데 가스공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또 가정에서 쓰는 가스가 원래는 냄새가 없는 기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가스 킬 때 나는 그 꾸리꾸리한 냄새는 뭘까요? 이렇게 그 사업 영역의 자세한 부분까지 인턴 기간에 반드시 알아두고 오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잘 활용하면 취업의 지름길이 되고 잘못하면 미로가 돼버리는 공기업 인턴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은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작 전에 깊이 고민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